안녕하세요. 엑셀 가르치는 위카쌤입니다. 뭐 엑셀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같이 하고 있는 위카쌤이에요. 자, 오늘도 엑셀을 풀어볼 겁니다. ITQ 엑셀. 자, 문제지 볼게요.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에서 항상 주의할 거, 처음에 이 내용들은 다 이미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체크할 거, 이런 거. 항상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하셔야 된다는 거, 시험 가시면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 4단계 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알아두시고요. 모든 시트 A열은 열너비 1, 나머지는 적당하게 테두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1작업의 테두리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그려야 되고요. 특히 4작업 그 차트에서도 마찬가지 테두리 그려주는 거 이따 같이 해볼게요. 자, 나머지 뭐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이거 가끔씩 제 띄고 1작업 쓰는데 아니에요. 붙인 겁니다. 다 붙여서 쓰시고요. 1작업 표서식 및 값 계산해서 640점이에요.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자, 우리 이거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엑셀을 한번 켜볼까요? 엑셀, 아이고, 켜놓지도 않았네. 자, 엑셀 키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새 시트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할 텐데, 가장 먼저 1작업 들어가기 전에 선행해줘야 될 거. 자, 위에서 얘기했어요. 모든 열너비 1, 그러니까 A열, 열너비 A에서 오른쪽 클릭, 열너비 1. 자, 이거는 모든 시트 다 마찬가지예요. 해서 일단은 시트 먼저 다 정리를 할게요. 제 1작업이었죠. 그리고 얘를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해서 드래그하면요, 복사됩니다. 제 2작업 마찬가지, 3작업까지 하나 더. 3작업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4작업은 안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시 1작업 돌아오셔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1작업에 A열 1 했으면 다음 시트 이름 변경했고요. 복사했습니다. 자, 높이부터 바꿔볼게요. 높이는요, 그냥 외워주시면 참 편하긴 한데, 자, 전체 높이 전체 잡고요. 전체 여기 누르면 잡혀요. 전체에서 잡고, 오른쪽 클릭, 핵 높이 20.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어서 바꿔도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하니까 그냥 괜찮게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1, 2, 3은요, 핵 높이 25. 4는요, 핵 높이 4행은 33. 정도 하니까 그냥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요 정도 해서 외워주시면 좋고, 아니어도 나중에 다 타이핑 한 다음에 높이 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하고요. 타이핑을 할 거예요. 자, 해서 타이핑 B4셀부터 요 내용을 그대로 칠 겁니다. 치는데 요거 1, 2, 3, 4, 5, 6. 얘네들은 따로 안 쳐도 돼요. 어차피 함수 들어갈 거라서 이 글씨 나와 있는 거, 글씨 숫자 나와 있는 요 내용들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치다 보면은 요거 두 줄이죠. 근데 지금 치다 보면 이렇게 한 줄이 됩니다. 한 줄 아니에요. 이거 두 줄 만들어야 돼. 어디서? 2019년 하고 엔터 치고 4분기 매출액 나와야 돼. 그러면 2019년 여기 띄어쓰기가 아니라 스페이스가 아니라 붙여놓고, 이것도 스페이스 들어가면은 오타예요. 그러니까 2019년 다음 내려가야 돼. 여기서 엔터 치면은 그냥 내려갑니다.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를 치면은요 내려갑니다. 이렇게 또 하나 두 줄이 있었죠. 여기 있네. 상월 매출액 순위, 상월 매출액, 그리고 밑으로 엔터, 그리고 순위, 상월 매출액, 그리고 띄어쓰기 아니고요. 붙여놓은 상태에서 Alt 누른 채로 엔터. 두 줄 됐죠. 자, 얘네들 일단 테두리부터 그려줄게요.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줘야지. 테두리는요, 항상 모든 테두리 다 그려져 있어요. 선생님 여기 테두리 다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예요.
제가 구분하기 편하게, 사용자가 구분하기 편하게 선이 그려진 거지 실제로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프린트하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와요. 선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선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줄 겁니다. 그려줄 때 주의사항, 전체 선 다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얘의 바깥쪽은 다 두꺼운 선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 부분에 위쪽, 아래쪽도 두꺼운 선 돼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 선 그릴게요. 자, 전체 잡아주시고요. 선. 우리 웬만한 건 1시트는 다 홈에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자, 선 그리긴 여기 있습니다. 선 그리기 테두리. 어떻게 모든 테두리 먼저 전체 테두리 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에 바깥쪽이 다 굵게 변하게 되겠죠. 그쵸, 굵어졌죠. 그리고 요 부분 위아래 두꺼운 선이죠. 위아래 두꺼운 선 하기 위해서는요, 위아래 하지 말고 그냥 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왼쪽으로 좀 원래 굵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선이 있네. 그쵸, 여기도 선이 있어요. 여기 두 칸인데요, 어떻게 합쳐줘야죠. 두 칸 합쳐주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짠. 그리고 나서 선 그리기. 테두리 어느 테두리 없죠? 없으면 다른 테두리 가면은요, 여기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확인하면 X 됐죠. 합친 김에 얘도 합쳐주고요, 얘도 합쳐주고요, 얘도 합쳐줄게요. 이렇게 병합하는 거 총 네 군데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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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여기 세 칸, 아이고, 세 칸 병합하고 가면 마침 여기 있죠. 네,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시고. 전 단축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합쳐졌고 합쳐졌고 합쳐졌어요. 여기도 물론 아까 합쳤고요. 자, 보니까 글씨가 다, 아이고 정신없어, 다 붙어있어. 어떻게 얘 칸 늘려줄 거예요. 칸 늘려주는 건 B, C 요 뒤에 선 잡고 쭉 늘려주면 돼요. 늘려주는 거 잡고 다 늘려도 되고요. 일단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요 선을 잡고 데려가지 말고요, 더블 클릭해봐요. 까닥 하면은 자동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럼 하나하나 다 더블클릭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거 없이 전체 잡고 전체 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선이 바뀌는 요 순간에 더블클릭 하면은 전체가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대충 정리된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자, 넓이도 됐고요. 셀도 정리됐어요. 자, 선 그렸고 이제 조건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래요. 전체 잡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 잡는 거 짠. 글꼴 고르는 거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꼴 찾아서 클릭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여기다가 굴림 우타 없이 쳐서 엔터 치면은 바뀌어요. 이게 훨씬 빨라서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편하신 대로 하세요. 화살표로 골라도 되고요. 타이핑해도 됩니다. 자, 했고요. 전체 잡고 글꼴 굴림 11포인트. 11포인트는 이미 다 11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바꾸지 않을 거고. 정렬은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 얘기 뭐냐면 전부 다 가운데 정렬 대신에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 그래서 전체를 다 일단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정렬 여기 있어요. 정렬, 가운데 정렬.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에 오른쪽 정렬 할 건데 어느 게 숫자 회계야?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돼요. 여기도 숫자 있는데요. 얘 가운데 정렬 돼 있죠. 보이는 대로 하면 돼. 보통 쉼표 있는 것들 얘네들이 다 오른쪽 정렬이겠죠. 얘네가 뭐냐면 위에 보니까 매출액 돼 있죠. 그쵸? 매출액 얘네들은 다 오른쪽 정렬 회계 서식이에요.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매출액을 얘기한 이유가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얘네들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매출액 돼 있는 얘네들 그리고
운영 형태? 아니, 상관없겠지. 매출액 순위 1, 2, 3, 4, 5, 6이니까 얘들은 뭐야, 돈이 아니잖아요. 순위니까 1등, 2등, 3등, 4등이잖아. 상관없고요. 3번 매출액 합계. 매출액의 합계니까 매출액이 나오겠네. 숫자가 나오겠네요. 얘도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된다는 거. 매출액 평균 마찬가지. 얘도 매출액 돈이 나오겠죠. 여기도 최소 매출액, 여기도 돈이 나올 거고요. 1월 매출액 여기도 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 오른쪽 정렬 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바꿀게요. 자, 얘네들이요 다 오른쪽 정렬이래요. 오른쪽 정렬. 얘랑 좀 다른데? 타이핑 하면서 이미 쉼표 쓴 사람들 있죠?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쉼표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쉼표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눌러주면 다 바뀌는데, 이걸 굳이 나는 쉼표 안 누르고 그냥 타이핑 할래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만큼이 한 칸이 띄어 있어요. 그쵸?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옆에 한 칸 띄어 있죠. 얘네들은 붙어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형식이 일반이 아니라 회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굳이 하나씩 다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쉼표 눌러주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 떨어집니다. 짠,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한 칸 떨어지게 자연스럽게 얘네가 다 회계서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쉼표 누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까 얘네들도였죠? 얘네들도였고, 얘네들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오른쪽 정렬 쉼표 해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다음, 나머지 서식 가운데 정렬했고요. 예외적인 건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이 얘기가 참 위험한 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슷한 거 다 얘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예외적인 거 출력 형태 참조해서 보라니까 가장 틀린 게 뭐냐면 일단 너비가 틀리죠. 아까 더블 클릭해서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얘 보면은 여기 이만큼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는 좀 맞춰줍시다. 적당하게 보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하면은 감점은 없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넓이 비슷하게 뭐 맞춰도 되고요. 네, 한 14 정도 해줄까? 답은 없어요. 이거는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지면 돼요. 그냥 운영 형태도 얘들도 조금씩 이 정도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해지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넘어갈게요. 제목이요, 도형 육각형. 아, 요 얘기하는구나. 요게 제목이에요. 자, 얘를 하는데요, 도형 육각형을 일단 넣으래요. 도형 어디 있냐면요, 여기 삽입 탭에 있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요쪽 요 부분에 있을 텐데 이게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쌤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곳에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 요게 도형이에요. 도형 눌러보면은요, 여러가지 도형 엄청 많습니다. 문제에서는요, 육각형이라고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요거 보고 찾으셔도 되고요, 요 모양 보고 찾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육각형 이번 거는 좀 쉽게 나왔는데 모양이 좀 특이한 거나 그런 것들은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도형 들어가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가만히 있으면 나와요. 뭔지. 짠. 그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못 찾겠으면 천천히 시간 들여서 하나씩 보세요. 하나씩 우리는 육각형이었죠. 여기 있네, 육각형. 그쵸? 육각형 클릭해서 정확히 처음부터 만들어 이거 모양 맞춰주면 좋겠지만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요거를 입력하고요. 아, 일단 뭐 순서대로 가죠. 육각형 그리고 그림자 하래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힌트예요. 이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림자는요, 얘를 그렸으면 그대로 이렇게 그리기 두고 서식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도형 효과 그림자가 있어요. 그쵸? 자, 그림자 마우스 올려보면 마찬가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얘는 오프셋 아래쪽. 이렇게 다 보고 알 수 있게 나옵니다. 우리는요, 뭐였냐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도형 효과 그림자에 아마 이거겠죠. 그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클릭하면은 이렇게 살짝 그림자 생긴 게 보입니다. 그림자 했어요. 다음
2020년 1분기 쇼핑 매출액, 이거 오타 없이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텍스트 편집 있습니다. 편집 눌러서 써주시면 돼요. 나는 그냥 붙여줬지만, 여러분 직접 써야 돼요. 타이핑, 오타 없이 띄어쓰기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고요. 다 썼으면 엔터 치면은 안 돼요. 왜? 두 줄 되잖아, 지금. 커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죠? 두 줄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줄에서 마무리 져야지. 두 줄 되면은 높이가 달라져요, 이거. 해서 다른데 바깥쪽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은 저장돼요. 이렇게. 됐죠? 자,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은 굴림이래요. 자, 도형을, 글씨 있는데 말고 도형을 클릭해주면은요, 도형 전체가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글꼴 바꾸는 거 여기였죠? 이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써도 됩니다. 난 쓸래요, 그냥. 아이고. 굴림. 이거 오타 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오타 나면 안 돼요. 쓸 거면 오타 없이, 아니면 불안하면 골라주세요. 자, 24포인트. 24. 글씨 크기 24. 검정. 글씨 색깔. 여기 색깔 있어요. 요거는 도형 채우기. 페인트통 붓는 거죠. 여기 글씨. 글씨 색깔. 검정. 여기 있어요. 검정. 굵게. 굵게. 짠. 아, 굵게 여기 있어요. 볼드. 자, 채우기는 노랑. 아까 채우기 있었죠. 여기. 채우기 노랑. 선생님, 전 이거 할래요. 얘는요, 황금색이에요. 노랑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 다 올려보면은 색깔 보여요, 뭔지. 노랑은 여기 있습니다. 짠, 노랑. 그쵸? 노랑 채웠어요. 자, 됐어요. 나머지는 또 주어진 게 없네. 그럼 끝? 얘랑 똑같나요? 아니죠. 얘랑 똑같이 주어진, 말하지 않으면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해서, 일단 위치부터, 요 정도? 요 정도? 좀 더 내려가네. 요 정도? 에서, 크기, 오른쪽은 어디야? 2월 매 정도? 2월 매, 그 정도? 될래나? 됐나요? 응, 된 것 같아, 대충. 자, 비슷한가요? 다르죠? 뭐가 달라? 오른쪽, 얘는 가운데 떡하니 있고, 얘는,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얘도 정렬 바꿔줍니다. 정렬, 짠, 가운데. 위아래도, 위아래 보니까 얘도, 얘는 위아래 똑같죠? 얘는 다르지. 위아래도 여기 있어요. 정렬, 짠. 하면은, 대충 비슷해졌다.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직접 푸실 때는요, 하나 했으면은 연필로, 아니 볼펜으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얘도 했으면 지워주시고 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주셔야 돼요. 했으면 지우고, 했으면 지우고. 이거 어차피 종이, 내가 받아서 문제 풀고 나서 종이 제출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나 가질 거 아니니까 다시 제출해주셔야 되니까 마음껏 낙서하세요. 자, 이미 엑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 이거예요. 결제 돼 있는 요 결제란 작성하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 붙여놔서 원본은 삭제하라 라는 거.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버릇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듭니다. 이미 SL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아무데나 하면 돼. 여기다 해도 되고요. 여기다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런 데다 하다 보니까 자꾸 엉키고 복잡해져.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새로운 시트, 새 시트 눌러서 여기다 만들래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결제, 아이고. 담당 팀, 아이고. 팀장 부장. 쳤어요. 자. 얘랑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일단 아래가 좀 더 넓네요. 아래 넓게 이 정도? 결제 얘는 두께가 합쳤어요. 얘네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 세로 글자인데 세로 글자. 여기 텍스트 옆에 보면요 화살표 있습니다. 얘 눌러보면 세로 쓰기 짠. 얘 너무 넓어요. 그쵸? 좁혀주세요. 얘네들 다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데? 가운데 정렬. 가운데. 됐나요? 얘 선 있어요. 선. 얘 잡고 전체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짠 하면은, 비슷해졌나요? 네. 어렵지 않죠?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해요. 쌤보다 더 빠를 거라마. 자, 됐으면요. 얘 이렇게 다 잡아주시고요. 오른쪽 클릭 복사. 아시는 분은 컨트롤 C 누르시면 돼요. 자, 해서요. 저기 비슷한 부분에다가 오른쪽 클릭. 붙여넣을 건데요. 어떻게 붙여넣어? 결제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하여 붙여넣으래요. 그림으로 할 그림으로.
해서 오른쪽 클릭하면요 붙여넣기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은요 쭉 밑에서 두 번째 짠 그림 돼 있죠. 얘를 클릭하면은요 얘가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 셀이 아니라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얘랑 비슷하게 여기에 맞춰주시면 돼요. 이쪽 끝에쯤 그쵸 3 있는 정도 짠 요 정도. 이거 가로 늘리니까 이렇게 글씨 이상해져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가 비슷하네요. 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할 줄 안다 라는 거 보여주면은 감정 없더라고요. 자, 결제란 했고요. 마무리. 복사기 좀 붙여넣기 했어요. 단, 원본은 삭제하세요. 이것 때문에 다른 짓 하는 거죠. 원본, 여기 있죠, 이거. 그쵸. 이거 오른쪽 클릭, 시트 자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 지워주시면 날아갑니다. 다시 1작업 오시면요.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B4, J4, G14, I14, 얘도 항상 똑같아요.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그림 보면 딱 알겠죠? 맨 윗줄, 그리고 여기, 여기. 항상 똑같습니다. 자, 요만큼 오른쪽 클릭 하지 말고, 아, 오른쪽 쪽에도 있어요. 여기, 위에 있어요. 채우기, 뭐라고요? 주황, 여기 있네, 주황. 맞아요? 아니에요. 얘는 주황, 강조 2네요. 주황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주황. 맞죠? 클릭. 얘하고 얘도요. 여러 가지 동시에 잡을 때는 누르고 와서 컨트롤 누른 채로 누르면 동시에 잡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알면 쉽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주황. 자, 해서 주황도 채웠어요. 다음 유효성 검사. 얘도 항상 똑같죠. H14 여기입니다. 여기 H14 셀에 맞아요. H 그쵸? H 14 그래서 여기에요. 자, 여기에요. 코드 B5부터 B12 코드가 여기 있네요. 요거 그쵸. 직접 안 봐도 돼요. 사실 여기 보면 AL354 돼 있잖아. 이거잖아. 그쵸. 요 내용들을 여기에 목록으로 뜨게 해주는 겁니다. 어딨어. 선택 표시되도록. 얘도 항상 똑같아서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여기에 유효성 검사 할 겁니다.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 탭에 있어요. 데이터 여기에 요 데이터 도구 보면은요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짠, 클릭. 그러면요 요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 아니라 우리는 고를 거예요. 목록에서 찾을 겁니다. 원본. 자, 항상 이렇게 뜨는 거는요 여기 커서 깜빡깜빡 할 때 내가 원하는 곳 드래그 해주면은 그대로 잡혀요. 어렵지 않죠? 확인 하면은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화살표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있죠.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그 중에 그림에서는요, 거기에서는 AL354가 돼 있으니까 우리도 AL354 똑같이 맞춰주면 돼요. 여긴 타이핑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골라주는 거야. 자, 다음 셀 서식 E5부터 E12 E5부터 E12 어디냐? 여기네. E5부터 E12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을요 어떻게 하냐면 숫자 뒤에 1000원 표시하래요. 이렇게 7진표 525 1000원 요 뒤에 붙이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만큼을요 셀 서식 오른쪽 클릭하면은 셀 서식 있습니다. 셀 서식 아는 분은 컨트롤 1 눌러도 돼요. 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뒤에 1000원 붙게. 자, 사용자 지정 가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요거 샵 쉼표 샵샵 0 이게 숫자 형식이거든요. 요 뒤에다가 1000원 1000원 쓰면 돼요. 그럼 위에 보면은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나왔죠. 그쵸. 예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띄어쓰기 없어요. 띄어쓰기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띄어쓰기 없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C5부터 C12 영역에 분류 하래요. C5부터 C12 요만큼에다가 이름 바꾸래요. 각 셀에는 다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거 누르면 D6 이거 눌러보면 여기 B8 다 이름에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분류 요만큼을 분류라는 이름을 쓰래요. 분류. 그래서 요만큼을 잡고 이름 바꿔주세요. 여기에 분류 잡고 엔터 치면은 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은 첫 번째 미션은 다 끝나네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함수예요. 짠.
자, 함수 괄호 열고 1, 괄호 1, 괄호 2, 3, 4, 5, 6 얘네들을 채우는 겁니다. 함수가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 가장 어렵긴 한데 잘 알면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자,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 이용하세요. 결과값 직접 입력하면 빵점. 그러니까 이 주어진 함수들, 이렇게 주어진 함수들 잘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함수 와우사 요거 함수 삽입을 눌러주면은 함수 여러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골라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자, 저는요 일단은 있는 것들 볼게요. 운영 형태 코드 영역 글자가 A면 온라인, B면 오프라인, 그 외에는 온오프라인 표시하세요. if하고 left 함수를 쓰래요. 자, if left 여기 함수 마법사에서 발음이 안 돼. 추워서 그래요. 자, if 치면은요, if 나와요. 여기 if. if는 뭐냐면요, 논리 검사 수행에서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세요. 다시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조건을 줘요.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true 값을 내보내고요, 틀리면 false 값을 내보냅니다. 잘 모르겠으면 확인 눌러서 보면은 아, 이 세 개 입력하는 거구나. 세 개 다 밑에 설명이 나와요. 여기 밑에 설명이 나와. 자,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 뭐냐면요, true, false 판단할 때 값 10,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나와줘야 돼. 조건이, 아 이거 조건, 아 손실이야. 조건이 나와줘야 되고요. true는요, true일 때 돌려주는 값.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원하는 값이 맞았을 때는요, 여기 true 값이 나와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틀리다면 이 false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았을 때, 틀렸을 때 나와주면 돼요. 잘 모르겠으니까 적어줄게요. if 같은 경우는 조건 나고요, 뒤에 맞았을 때, 이거 틀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보시라고 적는 거예요. 이거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left.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원하는 값을 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구라는 이 글자에 왼쪽에서 첫 번째 값이 뭐예요? 가죠. 가. 얘는 서겠지. 얘는 의. 얘는 신. 얘는 화. 청. 작. 에.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몇 번째 값까지 보여줄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청소용품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까지라고 레프트 함수 썼으면 청소가 나오겠죠. 여기는 에, 완 나올 거고요. 이거는 b, l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left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left 함수 같은 경우는 손이 너무 시려워요. 여기도 사실 나와요.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넘버. 그래서 left 같은 경우는 대상값 어느 값을 left 할 것이냐 라고 그 셀을 지정해 주고요. 몇 개 왼쪽부터 몇 개 몇 숫자가 나오는 거겠죠. 아이고, 으아, 손이 너무 시려워.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대소문자 소문자네. 대소문자 안 가려요. 함수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냥 쓰셔도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있는 요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if 이걸로 보여줄까요? 자, 지금 이게 문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A라면 이게 조건이죠. 그쵸? 조건이면 맞았을 때는 뭐 나와야 돼? 온라인 나와야 돼. 틀렸을 때는 나머지 것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도 되게 많네 뭔가. 자, 첫 번째 조건부터 정리합시다. 코드래요. 코드 어딨어? 여기 있죠? 요거야, 요거. BO의 첫 번째 글자가 A면 그러면 첫 번째 글자라는 걸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글자라는 게 바로 이 left를 쓴 겁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 함수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left BO셀에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겠죠? 첫 번째 글자니까 왼쪽에서 첫 번째 글자 얘가 뭐라면? 첫 번째 글자가 A면 A 그냥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텍스트는 항상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BO 요 코드의 1 첫 번째 글자 요 A 나와 있는 요게 요게 텍스트 A라면 맞는 값이죠 이거는. 그래서 아마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요게 그대로 나올 겁니다. 얘도 텍스트 온라인 그대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만약 아니면 이게 비타 등등 이게 나오겠지. 짠 하면 온라인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요 한 번도 꺼놨네. 아닐 때도 B면 오프라인 이라는 조건이 한 번 더 들어갔네. 그럼 얘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똑같이 위에서 편집할게요. 여기서 편집할게요. 다시 한번 if 나오는 거야. if 만약에 left가 요거에 left가 첫 번째 거 그치? 한 글자잖아. 이게 b라면 왜 b이면 오프라인이라는 걸 그대로 나와야겠지. 짠. 만약 아니라면 온오프라인 나오면 되겠네.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정확한 함수가 됩니다. 해석해보면요 만약 레프트 BO 요 BO의 레프트 첫번째 거 요 앞글자가 A라면 온라인이고요 A가 아니라면 이 뒤에 게 나오는데 다시 한번 함수예요. 만약에 left가 요 첫 번째 글자가 b라면 오프라인이고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온오프라인을 내보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는 머리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값이 맞는지 얘가 원하는 그 내용이 맞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건 많이 연습하는 겁니다. 이 품문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많이 하시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A가 아니 A래 1이 요만큼 길게 있어요. 얘를 다 1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써? 엑셀은요 좋은 게 채우기 핸들이라는 여기 요 부분을 요 점 있는 부분이 있죠 초록색 요걸 잡고 끌면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우린 이거 안 쓸 겁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은 들어가기. 이렇게 끌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와. 이거랑 다르잖아요. 여기는 두꺼운 선 없잖아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끌면은요 이 칸에 이 셀에 있는 요 형태가 다 복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위에가 두꺼운 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사하니까 위에 두꺼운 선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복사 컨트롤 C를 하시든 아니면 오른쪽 클릭 복사를 하시든요. 체크. 뭐야 페이스트 할 거예요. 저희 붙여넣기 할 건데 오른쪽 클릭하시면요 그냥 붙여넣기가 아니라 뭐 우리 지금 함수 썼잖아. 함수 fx 함수 수식만 복사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에 작은 따옴표 하나 있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상하게 났죠. 작은 따옴표 여기 있네요. 짠 다시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넣기 짠 하면은 예쁘게 나왔네. 이렇게 하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클리어. 1번 했어요. 2번이요 3월 매출액 순위. 2번은요 여기에 여기 3월 매출액 순위 문제는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 요거 보고 하셔도 돼요. 하는데 3월 매출액의 내림차순 순위 3월 매출액은 여기 있고요 얘네들 중에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고요 그 뒤에 위를 붙이래요. 일단 하나씩 합시다. 3월 매출액 내림차순 순위 랭크 EQ라는 함수를 씁니다. 랭크 EQ도 되게 자주 나와요.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랭크 EQ 함수는요 순위 구하는 거예요. 3월 매출액의 순위 구하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함수 랭크 EQ 넣었어요. 해서 알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있어서 알면은 그냥 쓰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이거 누르세요. 함수 삽입 눌러보면은 자동으로 랭크 EQ 지금 나오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눌러놓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기 써서 검색하셔도 나와요. 편하신 대로 얘는 순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어떤 거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예요? 일단 예의 순위를 알고 싶어요. 그쵸? 같은 줄. 예. 예의 순위를 알고 싶어요. 레퍼런스는요, 여기 두 번째 줄 레퍼런스는 어디서? 요만큼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얘가 몇 등인지 순위 알고 싶어요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오더는요 적혀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자면 오른차순. 우리 문제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내림차순 거래요. 그쵸? 내림차순 어떻게 하래?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안 써도 되네.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짠 누르면 얘는 4등인가 봐요. 그쵸? 마찬가지 복사해서 함수로 붙여 넣으면은요 짠 넣으면 와 끝났다 아니에요. 3 어? 얘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순이야. 얘네 1위가 3명이야. 말이 돼? 안 되죠. 왜 틀렸는지 봅시다. 자, 얘 보면은요 더블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자 보면은 어? 그래 요 범위 내에서 요 파란 애가 몇 등인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보니까 어? 범위가 여기가 아닐 텐데. 그쵸? 빨간색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잖아. 요 범위 내에서 얘가 몇 등인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지금 요렇게 돼 있었죠. 다른 것도 봅시다. 어? 어? 아 엑셀은요 너무나 똑똑해서 내가 여기서 작업을 했으면 이 다음 칸에 가면은 자동으로 얘네가 한 칸씩 내려가게 돼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모양을 이 범위를 자동으로 잡습니다. 아까 이거 첫 번째 거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을 때 그쵸? 자동으로 내려가죠. 네 번째 거 하니까 여기 네 번째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편한데 지금처럼 범위를 고정시켜야 될 때는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내가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걸 상대 참조라고 하고요.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지 않는 고정시켜야 되는 걸 절대 참조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빨간 범위는 절대 참조로 고정시켜야겠죠. 그쵸? 고정시켜야지 얘가 안 내려가겠지. 다시 첫 번째 거 어떻게 고정시키느냐. 얘네들을요 내가 고정시키고 싶은 곳에서 F4를 누릅니다. F4를 눌러주면은요 이렇게 달러가 생겨요. 보이나요 달러? 얘도 고정시켜야 돼. F4를 눌러주면은 달러가 생깁니다. 달러가 H 앞에도 있고요 O 앞에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다 고정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H는 고정인데 세로는 고정인데 가로 행이 5에서 6, 7, 8, 9 내려갈 거예요. 달러 어? F4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냥 달러 써줘도 돼요. 키보드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얘를 절대 참조라고 해요. 그럼 했으니까 복사해서 다시 한번 붙여넣어 볼게요. 함수 붙여넣기 짠 하면은요 빨간색은 고정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죠? 이렇게 해서 순위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끝이 아니죠. 내림차순 순위 구했어요. 거기에 위를 붙이래요. 아 이렇게 1위 아까 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어디 있었어 요거 붙인 것처럼 셀을 서식해서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얘는 엔드 연산자를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셀 서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엔드는요 간단해요. 그냥 엔드 붙이면 돼. 다시 첫 번째 거 여기 뒤에 엔드 붙일 겁니다. 엔드는 7 위에 있네요. 시프트 7. 엔드 붙였죠. 여기에 위 붙일 건데요. 위 쓰면은 그냥 쓰면 안 돼요. 왜? 얘는 글자잖아.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정답. 그래서 얘를 다 같이 다시 한번 함수 붙여넣기 짠 하면은 끝납니다. 지금은 설명하느라 계속 붙여넣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싹 만들어서 한 번만 붙여넣으시면 되겠죠. 해서 2번도 끝. 3번 매출액 합계. 3번이 여기죠. 그렇죠. 생활상품은 이거예요. 매출액 합계. 해서 함수는요 뭐 쓰라고 그러냐면 아 이것도 써줄까요? 엥 랭크 EQ 얘는요 앞에 대상 써주고요. 범위 해주고 그리고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써있잖아. 오름 혹은 내림 내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자 4번 여기는요 뭐였어? 4번? 3번이구나. 얘는 dsum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d 붙은 요 앞에 d 붙은 거는요 반드시
하나는 꼭 나와요. 여기서 나오든 이 뒤에서 나오든 D부터 함수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나와요. 이 D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자료의 모음에 그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어떻게 해라. 얘는 이번 같은 경우는 sum 더해라 라는 거예요. 데이터 함수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dsum 함수는요. 복사해놔야지. dsum 함수는요. 해볼게요 일단. 자, 생활에 2019년 4분기 여기 있다. 요 매출액을 어떻게 하래? 더하래? 합계하래? 다시 생활상품 셋만 해볼게요. 이거 색깔 칠해볼게. 보기 쉽게 여러분은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 그리고 얘 생활 그리고 얘도 생활이네. 얘 2019년 4분기 매출액 그러니까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를 더하래. 요 세 개를 더하면 된대. 더하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워. 그치.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가 뭐 한 8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수천 개 수백 개 있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다 하나씩 이렇게 구해. 그쵸. 그게 안 되니까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지금 이거를 찾아놓은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떤 분들은 뭐 D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나오면 항상 범위를 이렇게 잡아라 뭐 있는 그 주어진 대로 잡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고 하시면은 좀 더 편하고 실무에서 사용하기 좋아가지고 이왕 공부하는 거 실무에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얘 데이터베이스 이거 dsum 함수 쓸 거예요. dsum 함수 쓰는데요 처음엔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겁니다. 적어줄게. dsum 함수 쓰는데요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 범위 범위를 하고요 몇 번째 열이냐 원하는 열 그리고 조건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요거 지금 쌤은 외워서 하는데 요거 이거 함수 요거 눌러서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할 때 해볼게. dsum을 할 건데요. 아이고 요거를 보여줄게요. dsum 할 거예요. 아이고 야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지. 다시 할게요. 자 dsum 있네. 자 똑같이 이렇게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데이터 범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째 열이냐 원하는 열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이거든요. 하나씩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떤 분들은 그냥 항상 똑같아요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외우긴 쉬워요. 시험 보기는 이게 훨씬 더 뭐 쉬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 돼. 지금 요게 조건이었죠. 생활 분류에서 생활이 돼야 되고 원하는 숫자는 요거예요. 요거 더할 거야. 그러면 조건부터 원하는 데까지 메뉴 포함해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요만큼 잡아도 돼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잡아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요만큼만 사용할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필요 없잖아. 그쵸? 필요한 만큼 잡아주시고 필드는 몇 번째에 이 데이터 중에 몇 번째에 내가 더할 값 지금 dsum이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여기 요 부분에 내가 원하는 게 있죠. 그 여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해되죠?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요런 식으로 잡았다 그래 이렇게 다 잡았다 치면은 내가 원하는 요 값이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있죠. 그럼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하지만 저는 이건 추천하지 않으니까 요만큼 잡았어요. 요만큼 중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자 조건은요 얘는 항상 그 ITQ 엑셀에서는 항상 똑같이 나와. 조건은 여기 나왔잖아. 이게 생활이었잖아요. 첫 번째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나오더라고. 감사하게도. 자 조건은요 분류가 생활인 거 요렇게 두 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D 함수 나오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위 잡아주고 몇 번째에 있는지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됐죠? 몇 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뒷선 됐고요. 다음 3월 패션 상품 3월 매출액 평균 4번이에요. 여기네. 여기. 자, 정의된 이름 분류를 사용하여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거 정의된 이름도 항상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나온 이거 분류로 이름 정의했잖아요. 이거 사용하라는 건데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제대로 범위를 잡았으면 자동으로 이름 바뀝니다.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sum if하고 count if 사용하래요. 자, sum if는요 더해. 근데 if가 있어. 그럼 조건이 맞는 걸 더해요. count if는 조건이 맞는 것. if 조건이 맞는 걸 count 숫자를 세세요 라는 거예요. 자, 패션 상품 3월의 매출액 평균은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거 지금 색깔 없애줄게. 다시 봅시다. 짠. 패션 상품, 패션. 여기 있다. 패션. 얘도 똑같이 내가 잘 보이게 칠해볼게요. 패션. 얘도 패션, 패션. 또 없네. 얘네 셋에 몇 월? 3월 매출액. 3월 매출액. 요거네. 요거 3개네. 얘네들의 평균이래요. 평균 어떻게 구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 3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나, 둘, 3개. 이해되죠? 원하는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에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sum if하고 count if를 하래요. 더하고요. count는 숫자 세는 거잖아. 뭐였냐면,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평균 나오니까. 그쵸? sum if 먼저 해볼게요. 얘 먼저 3개 더 해야 되잖아. 얘는요, sum if, 여기 있다. sum if 더 할 거예요. 얘는요, 요 3개 하라 했는데, 얘도 보여드릴게. 자, range,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셀들. 뭐냐면요, 지금 패션이어야 하잖아. 그치?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요 값들 중에 요 3개만 더 할 거야. 요 3개는 뭐야? 이 조건이 패션이잖아. 그치. 얘네들이요. 얘네들 중에 크라이테리어. 얘는 조건이 뭐야? 패션이어야 돼. 이거 여기에 지금 여기 똑같이 썼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셀 찾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패션. 아이고. 패션.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얘가 이해합니다. 편하신 대로. 가장 쉬운 건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지 뭐. 패션. 그리고요, 마지막에 합을 구할 실제 셀들. 얘네들이잖아요. 그쵸? 우리 얘 더할 거잖아. 이렇게. 이 얘기가 뭐냐면 요 내용 중에 패션이라는 애만 골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걔에 해당되는 요 3월 매출액의 숫자를 더해주세요. sum range. 이해되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더한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린 더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 뭐 해야 돼? 3으로 나눠야 되잖아. 이 세 개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뒤에 나누기. 나누기는요, 요거예요. 엑셀에서 더하기는 이거, 빼기는 요거. 그쵸? 곱하기는 별이에요. 오른쪽 키패드 위에 있어요. 별. 이게 곱하기고요. 나누기는 슬래시예요. 그래서 나누기. 요거 나눌 건데 여기도 함수 쓰면 되겠죠? 함수 뭐였어? 카운트 if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카운트. 아이고. count count if 여기 있다. 얘는요, 레인지, 범위구요, 조건이에요. 범위, 요만큼이겠죠? 요만큼 중에. 조건은요, 얘도 이거 함수 이걸로 해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조건은, 패션이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터치면은, 이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이것도 안 써도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혹시 모르니까 씁시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뒷선까지 했고 sum if. sum if. sum if는요 조건 범위를 일단 잡아줘요. 레인지 조건 범위. 그리고요 거기에 조건을 잡아줘요. 그리고 나서 더할 아이고 할 범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라고 써놓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여기는요 카운트 if였지? 엔 으아 현실형 카운트 if 여깄다. 카운트 if 얘도 범위에요. 그리고 조건이 나와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은 쉬워요. 카운트 이프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은 좀 쉽게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또 어렵게 나오면은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됐고요. 다음 2019년 4분기 최소 쇼핑 매출액. 문제 중에 이 엑셀 중에 만약 함수에서 정말 나 함수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 맞아야지 그때 맞추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최소 최대 항상 한 문제씩 나오더라고요. 쉬운 거 최소 쇼핑맥 쇼핑 매출액 민 함수래요. 얘는 미니멈이란 뜻이에요. 민 여기에요. 자 민 아 어 민 자 얘는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얘는요 어려울 거 없어. 2019년 4분기 얘네들 중에 최소값이 뭐예요? 끝. 짱 쉽죠잉? 이게 다야. 요거 민의 범위를 잡아주면 끝입니다. 아이고 색깔 없애겠다. 짠 색깔 없어져라. 민이나 혹은 맥스 뭐 이런 것들 최소 최대 이런 거 나오면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잡아주면 돼요. 얘는 안 적어도 되겠지? 자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자 1월 매출액 얘도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요 함수 나와요. 그래서 VLOOKUP은 웬만하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VLOOKUP 자 얘는요 요 H14 요거 요 숫자가 바뀜에 따라서 요 내용이 바뀌잖아요. 바뀜에 따라서 요 옆에 칸도 같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코드 AL354 예 얘가 있으면 1월 매출액 요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만약 얘가 다른 거 예를 들어 BF684 이거죠. 요게 나오면 요게 나왔으면 좋겠다 맞죠? 아니야 1월 매출액 요거구나. 요게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해서 얘 VLOOKUP이라는 함수 알아볼게요. 얘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얘도 데이터베이스 그랑 비슷해. 근데 데이터베이스랑은 좀 다릅니다. 사용이 달라.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메뉴까지 다 잡아줘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 메뉴까지 잡아야 되는데 VLOOKUP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필요한 알짜배기 데이터가 어딘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비슷해. 비슷한데 D 함수는요 메뉴를 잡고요 VLOOKUP은요 메뉴를 잡지 않습니다. 이거 차이점 알아두시고 하시면 좀 더 쉬워요. 자 VLOOKUP 써줄게요. VLOOKUP 얘는요 일단 찾을 값 내 찾고 싶은 값 그리고요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몇 번째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지 확인하는 게 요게 VLOOKUP이에요. 요거 마찬가지 설명은 요거 눌러서 찾아도 되는데 이게 정확히 나오면 참 좋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볼게. 짠 VLOOKUP 찾았어요. 여기 있어 보면은 표의 열에서 찾으려는 값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이에요. 자 요거 찾을 거예요. 요거 찾아서 계속 할 건데 요게 테이블 어레이 얘가 범위입니다. 아까 여기 써있어. 찾을 값 범위 돼있죠. 범위는요 어디였냐면 분명히 얘가 나오는 값 얘가 어디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만큼에 나오죠. 그래서 뭘 반환할 거야? 1월 매출액이었잖아. 1월 매출액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잡는 거 이해돼요? 자, 요 코드가 여기 있고요. 요 라인에 있고 1월 매출액 여기잖아. 그쵸? 그래서 요것들을 검색해서 요 값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해서 범위를 요만큼 잡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D 함수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D 함수는 메뉴 잡고요 메뉴까지 고르고요 VLOOKUP은요 메뉴 안 잡습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메뉴까지 잡아도 된다라고 하시는데 메뉴 잡으면 오류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VLOOKUP은 원래는 정말 알짜배기 요 내가 원래 원하는 요 데이터들만 잡아주는 게 VLOOKUP이에요. 자 골랐으면요 똑같아. 얘는요 몇 번째 열 아까 여기 있죠. 몇 번째 있어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네요. 요 1월 매출액 그쵸? 다섯 번째. 그래서 여기 5 이거 첫 번째는요 이거 데이터 잡을 때는 무조건
요 값이 있는 여기가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만약에 브이룩업으로 여기 이걸 골라야 돼. 그런데 데이터를 여기서 잡았다.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무조건 얘가 있는 얘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잡아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 나오면 또 그때 해보면 돼요. 자, 마지막 거는요, 써 있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false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건 true 혹은 생략 쓰면 되는데요, 우리는 정확한 값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false, 얘는 사실 항상 false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리고 실제 저기서도, 실제 실무에서도 대부분 다 false 씁니다. 자, 해서 false 써서 주면,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와요. 확인해 볼까요? 다른 거 눌러보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항상 요거, 여기 값이 여기에 요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함수는 끝. 그리고 마지막 놓치지 말고 7번도 해줘야 됩니다.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 대부분 이거랑 요 형태로 나옵니다. 대부분 다른 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은요, 조건을 맞춰놓고 맞는 그 셀을 내용을 바꾸든지 아니면 형식을 바꾸든지 바꿔주는 겁니다. 조건을 맞는 걸 찾아서 바꾸는 거예요. 자,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행 전체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매출액 요걸 검사해서 요거의 조건이 맞으면 행 전체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범위는요, 요 행 전체가 되겠죠. 메뉴는 아니야. 메뉴 잡으면 다 달라져요. 이거 메뉴 잡는 거 아니에요. 요 데이터들만 딱 잡아주고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거를 골라주는 거겠죠. 조건부 서식 찾아볼게요. 조건부 서식 어디냐면요, 요 홈 탭에 여기 조건부 서식 여기 있습니다. 스타일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눌러주면은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린 새로운 규칙 만들 거예요. 새로운 규칙, 새 규칙 눌러주면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수식을 이용해서 하래요. 여기 있죠. 수식을 사용해서. 그쵸? 마지막 거 수식 이용해서 골라주면 돼요. 자, 수식이 차임값, 수식이 뭐였냐면요,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이에요. 3월 매출액 여기 있네요. 요만큼이 있겠네요. 요만큼 맞아요? 아닙니다. 조건부 서식은요, 이렇게 다 잡는 거 아니에요.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하냐면 한 칸을 다, 한 셀을 다 확인해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는 3월 매출액만 보면 되잖아요. 3월 매출액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얘가 몇이었어? 500만 이상. 그럼 얘는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얼마? 500만. 쉼표 써? 안 써? 안 쓰는 겁니다. 얘는 그냥 숫자만 쓰면 돼요. 쉼표는 사람이 알아보기 편하려고 찍은 거지. 얘는 그대로 그냥 숫자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얘 H 고정되어 있고 O 고정되어 있죠. 얘만 검사하고 끝날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3월 매출이니까 얘 전체를 다 검사해야 돼. 그쵸? 그러니까 H5, H6, H7, H8. 무슨 얘기냐면 H는 고정됐네. 그치? H5, H6, H7, H8, H9 이렇게. 나머지 H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바뀌죠. 그러니까 H는 그대로 고정, 숫자는 고정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요, 맞으면 서식 적용하래요. 글꼴 파랑 그리고 굵게. 설정 서식 여기 있죠. 서식 굵게 여기 있네요. 그리고 색깔 파랑색 이거요? 아니죠. 이제 눈치챘겠지만 요 밑에 있어요. 파랑 이거 안 돼요? 얘는 뭐야? 진한 파랑이네. 아니야. 파랑 얘죠. 클릭 확인 됐죠. 이게 맞으면 요 서식 적용하세요. 어떻게? 행 전체에. 왜? 범위를 다 잡았잖아. 그쵸? 확인 눌러보면 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두 줄이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정답. 됐나요? 실제 시험 보실 때는 요거 쓰면 안 돼요. 요거는 여러분 보시라고 적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봤어요. 해서 두 번째 함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해서 요렇게 하면 1작업 끝. 자, 계속해서 갑니다. 이 작업 필터 및 서식 해서요, 이 작업은 사실 필터 서식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나오는데
뭐, 두 가지 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터 및 서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고급 필터는 항상 나오는 거라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작업 항상 똑같아요.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어디냐면요. B4부터 H12 요만큼이네요. 얘도 항상 고정입니다. 요만큼을요, 복사해서 이 작업에 B2부터 붙여넣어요. 복사해서요. 아니면 컨트롤 C 하셔도 돼요. 이 작업에 B2, 여기죠. 붙여넣기 하래요. 어? 어떻게 붙여넣어야 되지? 뭐 되게 많은데? 아무 얘기 없으면 첫 번째 거예요. 그냥 붙여넣기. 어, 샵샵샵, 이거 뭐예요? 정신없어. 뭐야, 이거. 어, 칸이 좁아서 그래요. 칸이 넓어지면 다시 숫자 나옵니다. 그래서 칸 조절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전체 잡고 더블 클릭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겠죠? 얘는 따로 예시가 없기 때문에 넓히고 좁히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자, 붙여놨어요. 다음 조건 같이 작업하세요. 고급 필터 분류가 도서이거나, 자, 분류가 도서 여기 있네요. 도서이거나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인 자료의 코드 요거만 추출하래요. 고급 필터는요, 원하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조건들을 만족하는 거를 다른 데다가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요. 자, 분류가 도서. 분류. 조건은 어디 쓰냐면, 조건 범위는 B14부터 쓰래요. B14.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쓸 건데, 분류가, 이렇게 조건을 써주면 돼. 근데, 얘랑 똑같잖아요. 굳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이거 복사하면 돼.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냥 조건 나오면은, 조건 여기 써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분류가 도서래요. 분류가 도서. 여기 있다. 도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류가 도서. 그리고 3월 매출액이 500만 이상. 3월 매출액. 여기 있다. 3월 매출액. 복사해서 쓰는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조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요거 똑같이 막 Alt 엔터 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오타나거나 그러면 이 검사가 안 돼요. 고급 필터가 안 돼. 그러니까 복사해서 쓰는 게 오히려 깔끔합니다. 그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면 좋겠어요. 얘 좁네. 넓혀줘요. 자, 3월 매출이 어떻게? 500만 이상인 자료야. 500만 이상. 이상 아까 해봤지? 크거나 같아요. 500만. 이렇게 쓰면 조건이 맞나요? 아닙니다. 조건은 이렇게 나열한 거 맞아요. 옆으로 쭉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분류가 도서 이거나 뭐뭐 이거나,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뭐뭐 이거나 아니면 뭐뭐 그리고 and와 or 이렇게 나와요.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뭐 이거나 라면은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뭐 뭐 그리고 뭐뭐 이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엑셀은요, 검사를 옆으로 해요. 그래서 요렇게 나오면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같이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뭐 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돼. 그런 경우는요, 바로 옆에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밑에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것도 만족해도 되고요, 요거 두 번째 것도 만족해도 돼요. 두 가지를 두 번 검사할 거야. 뭐뭐 이거나 A 이거나 B 라면은 A를 만족해도 되고요, B를 만족해도 돼. 그래서 두 번 검사합니다. 뭐뭐 이면서 이거 A이면서 B면은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얘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해되죠? 지금은 뭐뭐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니까 두 번 검사할 겁니다. 이렇게 조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 이상인 자료에 코드 어디 있어요? 코드를 어디 해야 돼? 복사 위치는 B18부터 B18 여기요. 코드 2019년 4분기 매출에 이런 것 때문에 복사를 하는 거예요. 4분기 매출에 1월, 2월, 3월 매출에 1월, 2월, 3월 다네. 이만큼 데이터를 추출하래요. 그러면 준비는 끝난 거예요. 좁네. 아이고. 됐죠? 자, 요 데이터들 중에요. 물론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데 잡는 게 더 깔끔하더라고요. 자, 요 데이터들 중에요. 나는 고급 필터 할 거예요. 고급 필터는 여기 데이터 탭에
데이터 탭에 고급 필터 있어요. 있죠? 고급 필터 클릭 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잡혀요. 엑셀은 똑똑해가지고 내 커서 있는데 다 잡히게 됩니다. 자, 결과값은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예요. 어디냐면 여기 밑에. 그쵸? 자, 목록 범위는 자동으로 잡혔어요. 요거 맞아. 조건은요 요만큼이요. 조건 이해되죠? 복사 위치는요 얘네들이요. 얘네들한테 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 이게 현재 위치되면은 이게 안 떠요. 그래서 바꿔준 거야. 자, 됐어요. 됐으면 확인. 짠. 하면은 밑에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얘 또 샵이네. 넓이는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자, 요렇게 되면 끝. 고급 필터 다 했어요. 어렵지 않죠? 고급 필터는 요 조건만 잘 잡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건도 항상 이거, 이거나 아니면 이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니까 이것만 구분 잘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문제야, 이런 거. 자, 표 서식이요. 고급 필터의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래요. 자, 고급 필터 결과, 요거죠. 요거를 채우기 없음, 채우기는요, 여기 이거, 색깔. 채우기 없음 요거예요. 색깔이 다 비어 있어요. 표 스타일 보통 6. 표 스타일은요, 옆에 표 서식이 있습니다. 표 서식, 짠. 보통 6, 1, 2, 3, 4, 5, 6. 아마 이거겠네? 짠. 이것도 마우스 올리면 나와요. 표 스타일 보통 6. 그쵸? 클릭 하면은 네, 이만큼 다요. 확인. 자, 적용한 다음에 머리글행, 줄무늬행 적용하래요. 예, 요렇게 바꿔주면 자동으로 표 도구의 디자인 나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옵션이 있어요. 머리글행, 줄무늬행. 둘 다 체크돼 있네. 그러면 그대로 두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만점. 자, 3작업이에요. 3작업 피벗 테이블 갑니다. 자, ISQXL 3작업 피벗 테이블 80점짜리네요. 자, 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가 작업하세요. 자, 모든 데이터는 다 1작업에서 갑니다. 그래서 1작업 그 작업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타이핑 틀리면은 여기서 오타 나면 다 틀리는 거야. 틀리지 않게. 자,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래요. 피벗 테이블 작성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은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 잡았어요. 요만큼 항상 똑같아. 요만큼 잡았어. 잡아서 3작업에 어디에 보니까 B2부터 돼 있죠. 그쵸? 시작은 B2, B2셀. 자, B2셀 여기다가 삽입할 거예요. 뭐를요? 피벗 테이블을요. 짠, 피벗 테이블. 자, 하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 뜹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기에서 범위를 선택할 거야. 범위 여기 깜빡깜빡 하고 있죠? 깜빡깜빡 1작업에 어디였어? 요만큼. 우리 항상 똑같이. B4부터 H12. 얘는 항상 똑같아요.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 2작업에 그 고급 필터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요만큼. 잡았어요. 기존 워크시트에 이 넣을 위치, 사실 내가 이미 잡긴 했는데요. 아이고. 나 이거 아니야. 그래, 이만큼이고요. 이건 기존 워크시트 여기 B2.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클릭하고 시작했죠. 이게 편해. 이거 따로 내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요 확인 짠 하면은요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를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 준비 됐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2019년 4분기 매출액이 분류가 상품의 개수와 3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냥 요 그림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4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필터 열, 행, 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모양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 위 요 부분 비어 있죠. 마찬가지 여기도 비어 놓으면 돼요. 필터 부분 비어 주시면 됩니다. 비어 있잖아, 왼쪽 위. 오른쪽 위에 분류돼 있죠. 그럼 여기에 오른쪽 여기에는 분류가 들어가면 돼요. 분류 여기 있네요. 분류 갖다가 집어들면 됩니다. 자, 왼쪽 아래 2019년 4분기 매출액 돼 있죠. 2019년 4분기 매출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집어든 거예요. 오른쪽 아래는 조심해야 될 게 두 개예요.
개수 상품 평균 사월 매출액. 개수 상품 평균 사월 매출액. 그쵸? 개수 상품 평균 사월 매출액. 이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개수 상품 먼저. 상품 여기 있다. 상품 집어 넣어요. 근데 상품 개수 맞죠? 그리고 사월 매출액의 평균. 사월 매출액 이거 순서 지켜야 돼요. 사월 매출액이 아래 뒤에 있으니까. 사월 매출액의 평균이잖아. 지금 합계죠? 합계 아니야. 화살표 누르면은요. 아이고, 아이고. 갓필드 설정에 평균이 있습니다. 짠! 누르면은 사월 매출액의 평균. 그쵸? 하면은, 요렇게 주어진 요 형태 그대로 이 첫 번째 걸 다 완성한 거예요. 글씨보다는 요 그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하시는 거 습관 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요. 2019년 4분기 매출액을 그룹화하래요. 얘네들, 4분기 매출액, 얘네들이요. 1부터 만, 만 1부터 2만, 2만 1부터 3만 돼 있죠. 얘네들은 여기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바꿔줄 거예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2019년 4분기 매출액인데 얘는 행레이블 돼 있네? 이름 틀리죠? 2019년 4분기 매출액으로 바꿔줄게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있죠? 어? 여기도 열레이블 돼 있네? 여기 뭔데? 분류잖아요? 이름 바꿔줄게요. 분류 보이는 족족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헷갈려 나중에. 자, 얘네들 그룹화 할 건데요. 얘네들 뭐 다 잡을 것도 없고 그냥 얘네들 중에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여기 그룹 있어요. 그룹하는 데잖아. 그룹 그룹 눌러보면은요 시작 끝 단위 있습니다. 시작은요 1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시작은 1이겠네. 끝은요 3만이네요. 끝은 3만. 단위는 몇 차이에요 이거? 차이 내는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냥 봐도 만씩 증가한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단위는 만. 확인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그쵸? 자, 됐어요. 두 번째 매출액 그룹화 했어요. 다음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래요. 분류 얘를 정렬했어요. 보니까 여기 살짝 보면 화살표에 뭐 아래 화살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얘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정렬하는 게 있어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있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패션, 생활, 도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 여기는 도서, 생활, 패션 거꾸로 되어 있네? 그쵸? 얘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바꾼 거예요. 기억님 디귿 리을 이것도 사실 항상 똑같긴 한데 어쨌든 기억님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읍 피읍 피읍 여기 있네. 피읍부터 나왔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눌러봐요 그냥. 오름차순 눌러보니까 안 바뀌었지. 내림차순 눌러보니까 패션 생활 도서 패션 생활 도서 똑같이 됐죠. 요게 힌트야 사실. 내림차순 하라고 아래로 화살표 돼 있잖아. 이게 오름차순 되면은요 요런 아이고 요런 식으로 위로 화살표가 돼요. 우리는 내림차순 할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정렬했어요. 정렬했어. 3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빈셀은 별별 표시하세요. 얘 아무데서나 오른쪽 클릭하면은요 아무데서나 누르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똑같습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어디 있냐면 여기 첫 번째. 이거 클릭해 주면 돼요. 그리고 빈셀은 별별 빈셀 여기 있지. 빈셀 표시 여기에 별별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 눌러주면 좋겠는데 어차피 그 다음에 요 4번도 여기서 하는 거라서 그냥 한 번에 할게요. 빈셀 별별 하고요. 행의 총합계는 지우래요. 이거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4번 거는 요약 필터에 있습니다. 여기 행의 총합계 표시 아니야 지우래. 그래서 체크 풀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여기까지 하면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정리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래요. 뭐 이제 틀린 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서로 뭐가 다른가. 이거 글씨는 다 아까 바꿨고요. 보니까 뭐가 다르니 별이 얘는 개 옆에 있지. 얘는 가운데 있잖아. 뭐야 가운데 맞춤 돼 있는 거죠. 그쵸?
얘네들 쉼표 있죠? 예, 쉼표 없지. 아, 이 쉼표는 아까 뭐였어? 어. 일단, 아이고, 요 내용들, 요 내용들, 일단은 다 가운데 맞춤 할 거예요. 이거 뭐였냐면, 우리 맨 처음에 모든 데이터 다 가운데 맞춤 해주고, 그리고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해주는 거. 그거랑 똑같아요. 가운데 맞춤. 됐죠? 그리고 나서, 얘 전체에다가, 오른쪽 정렬, 아니, 가운데 정렬 해놓고, 쉼표만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건 항상 공통이에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 잡아주시고요. 요만큼, 잡아놓고, 아까는 여기도 막, 지금 다시 보여줄게. 요런 식으로 소수점 돼있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데이터 결론까지 다 잡아주고, 가운데 정렬 눌러주고요. 쉼표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싹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랑 이거랑 똑같이 됐어요. 해서 4번까지 끝. 3번 피규어 테이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2번 작업하고 2작업 3작업은 다 맞춰야 돼. 이건 다 주는 점수예요. 자, 마지막 4작업 그래프 갈게요. 자, ITQXL 4작업 그래프 갑니다. 그래프 100점짜리예요. 100점. 그래프도 쉬워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이게 천천히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자, 4작업은요, 처음에 안 만들었어. 왜 그러냐면요, 4작업은 여기서 바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 차트를 만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원하는 데이터가 뭐냐면요, 요 밑에 보면 나와요. 요만큼 보면 나옵니다. 일단 가구, 의복, 신발, 화장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어디 있냐면요, 이거 셈만 보이게 알아보게 그냥 칠할게요. 여러분 칠하면 안 돼요. 자, 가구, 의복, 신발, 화장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청소용품, 애완용품 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3월 매출액과 2019년 4분기 매출액, 3월 매출액 얘와, 그러니까 얘가 필요하겠죠. 얘 그리고 얘, 3월 매출액하고 2019년 4분기 여기 있네요. 요만큼, 요거 요만큼이 필요하대. 딱 요것만 필요해.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요만큼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써야지. 아, 물론 이 메뉴도 필요해요. 요만큼만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한 것만 골랐을 겁니다. 요만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고를 때 얘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요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문제집 받으면요, 요 내용 보고요, 요만큼, 요 밑에 요만큼 내용을 보고 이 종이에다가 주어진 문제집, 요 종이, 그니까 아이고, 요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그려요. 이거를 똑같이 요거 필요하고 또 어딨어, 선물매출이지, 요거 필요하고 요런 식으로 메모를 쳐 직접. 이렇게 눈에 딱 띄게. 그리고 나서 작업하시는 게 훨씬 편해요. 지금 나는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요 내용 그대로 요것만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진 데이터를 잡는 거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컨트롤 눌러준 채로 드래그. 주의하실 점은요, 얘 밑에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야 돼, 옆으로. 그래서 이거 잡아주고, 요거 잡아주고, 요거 잡아주고, 다시 오른쪽, 그리고 얘도 잡아주고, 얘도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어? 이거 안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클릭하면 돼. 잡힌 거예요, 이거. 지금 커서가 여기 있어서 그래.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만 잡아서 삽입에 차트를 들어갑니다. 차트. 차트는 항상 똑같아요. 요 첫 번째. 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그래프를 눌러줍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1번 한 거야, 이거. 1번 하는데, 데이터를, 이 필요한 데이터만 고르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한 겁니다. 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1번 했으면요. 데이터 범위는 지금 마찬가지. 데이터 범위 지금 내가 한 거 그대로 데이터 범위 잡은 거고요. 위치요. 새 시트로 이동을 해요. 요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위에 위치 있어요. 위치 클릭 하면요. 새 시트로 가래요. 새 시트 어디? 제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꿔서 하래요. 이거를 제4작업. 그래서 이거 일부러 따로 이렇게 작업 안 한 거예요. 자, 4작업 확인 하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차트만 하나의 시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맨 아래 여기 보면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작업 잡고 끌어줍니다. 맨 뒤로. 이렇게 됐어요. 자, 됐어요. 자, 3번까지 끝났어요.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 1 해주면 되는데요. 요거 주의할 거, 뒤에 스타일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훨씬 더 편합니다. 스타일 먼저 1 하고 그 다음 레이아웃 3 하세요. 스타일과 레이아웃은 위에 있어요. 스타일은 여기 스타일 1 그대로 됐네. 클릭해주면 되고요. 레이아웃 3 1, 2, 3이겠지 3.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돼요.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금 봐봐. 레이아웃 3을 먼저 하고 스타일 1을 누르면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시 바꿔줘야 되는데 스타일하고 레이아웃 해주면은 따로 나중에 작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해요. 자, 다음 영역 서식,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라는데 이게 뭐냐면 나머지 것들 뭐 테두리나 이런 것들 다 바꿔야 되는데 이따가 한 번에 바꿀게요. 자, 영역 서식 차트의 글꼴은요 굴림 11포인트입니다 이 차트 전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글꼴 여기 있죠. 아까 똑같아. 여기 글꼴에서 뭐라고? 굴림 11포인트 굴림 멈췄어. 멈췄어요. 자, 굴림 엔터 치면 바뀌어요. 11포인트 11. 다 바꿨습니다. 채우기는요 질감 분홍 박엽질이에요. 얘는요 오른쪽 이 차트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지금 어디가 잡히는지 보여요. 보여요?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얘는 세로 뭐야 눈금선 얘는 차트 제목 여기서 지금 차트에 채우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 영역을 잡아줘야 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이게 떠요. 혹은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래도 뜹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차트 영역 서식이에요. 이게 버전마다 이렇게 뜨는 게 있고 아니면 팝업으로 빵 뜨는 게 있는데 둘이 비슷해요.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편하신 대로 메뉴 잘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채우기 효과 질감 여기 있다. 질감 분홍 박엽지래요. 보면은요 여기 질감에 여러 가지 있는데 분홍색 하나밖에 없네. 그쵸, 분홍 박엽지 요거네요. 클릭 이렇게 나와요. 자, 됐고 그림의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요. 그림은요 아까 마우스 작판 보면은 이렇게 올려보면 보이죠. 그림 영역 여기네요. 지금 얘는 계속 켜 있어요. 켜 놓은 상태에서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렇게 켜 놓는 게 편해요. 자, 그림 영역이요. 그림의 채우기 뭐라고요? 아까 흰색 배경 1 채우기 단색이요. 어떤 색? 여기요. 흰색 배경 1 이거죠. 클릭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목 서식이요. 제목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제목은요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일단 제목 내용부터 씁시다. 생활 및 패션 상품의 쇼핑 매출액 현황. 가기 전에 미안해요. 이거 있는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색깔이 다 회색이거든요. 글씨색이 얘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아까 처음에 잡았을 때 까만색 글씨 아까 글씨 이거 포인트 바꿀 때 자동으로 까만색으로 바꿔주면 까만색 바뀝니다. 그쵸?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하세요. 자, 얘 생활 및 패션 상품의 쇼핑. 아이고, 언제 치냐 이거 또.
생활 및 패션. 아, 지금 너무 여기가 너무 추워서 표현이 어렵어요. 패션 상품의 패션 상품이고 쇼핑 매출액 현황. 쇼핑 매출액 현황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차트 아 네, 제목했고요.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자 얘요 굴림 굵게 여기 있죠? 굵게 20포인트요. 그리고 채우기 흰색 배경일. 채우기 여기 있네. 채우기 흰색 배경일 요거. 그리고 테두리 테두리 밑에 있네요. 테두리 실선이형 얘도 보니까 까만색 테두리네. 까만색 하면은 똑같이 된 것 같아요. 자 서식이요. 계열 차트 종류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얘는요 여기 이 계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요런 데서 변경을 하면은요 요 밑에 2019년 4분기 매출액 얘를요 뭘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짠 항상 똑같아요. 이겁니다. 요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점점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요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꿨어요.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보조축 요거 클릭해주면 됩니다. 요 확인 눌러보면은요 오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쵸? 자 요걸로 바꿨어요. 다음 계열은요 출력대 참조해서 표식 레이블값 표시. 자 표식은요 마름모 크기 10 누가 봐도 요거겠죠. 요거 그쵸? 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표식 여기 뜨죠? 아이고, 자 표식은요 여기 채우기에 보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에요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 마름모래요. 마름모 요거네. 크기는 몇? 크기는 10 크기 10 엔터 치면은 마름모의 크기 10으로 바뀌었어요. 레이블과 표시 보면은 얘만 표시돼 있죠 지금. 나머지는 표시 안 되겠지. 얘만 표시하면 되겠네. 얘 레이블과 표시인데 얘 하나만이잖아. 한 번 더 클릭하면은 하나만 골라집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레이블 추가 눌러보면 이렇게 뜨죠. 됐죠? 자 레이블과 표시했고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눈금선은요 요 점점점점 요 얘네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 선 스타일 파선이래요. 요 선 클릭하면 선 잡힌 거예요? 네 잡힌 거예요. 이렇게 가로선 잡힌 거예요. 얘 선이요 여기 대시 종류 보면은요 파선 있습니다. 파선 네 번째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보입니다. 파선 네 번째 거 클릭. 그러면 얘 파선으로 다 바뀌었죠. 주의할 거 얘도 까만색이에요. 얘 선 까만색 선 색깔 회색 아니고 까만색 됐죠? 자 눈금선 됐고요. 축 출력대 참조하세요. 축이요 요게 축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얘가 주축 얘가 보조축. 이 축 보면은요 생긴 거 보자. 천만 천만 맨 아래 0 0 똑같고 100 200 300 400 100 200 300 400 똑같죠. 오른쪽은 0 1000원 0 1000원 맨 위에 맨 위 최대값 다르네 그쵸. 그리고 최대값이 다르니까 얘 띄는 것도 달라지겠지. 7천 만 1억 4천 이런 식으로 있죠. 어떻게 된 거야? 천 아 700만 1억 4천만 맞나? 아니야 1400만이구나. 어쨌든 숫자만 보십시다. 7천 만 4천 2만 1천 자 얘들 바꿔줄 거예요. 얘 틀리네. 얘 클릭하면 이렇게 다 잡힙니다. 얘 오른쪽 보면은요 여러가지 내용 있는데 축 옵션 중에 맨 마지막 거 보면은 레이블 아이고 꽈 여기 있다. 축 옵션에 있군요. 네 축 옵션에 짠 보면은 최소값 0억 맞고요 28,000 최대 3만 아니고요 28,000 엔터 잘못 바뀌죠. 그리고 지금 얘가 최소 0 최소 0부터 28,000 돼 있고
주 단위가 7,000 돼 있죠. 5,000 아니고 7,000 하면은 0, 7,000, 14,000, 맨 위가 28,000. 네, 된 거 확인하셨죠? 됐어요. 축도 바뀌었고, 축 바뀌었고, 이거 출력 형태 참조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금 축 보면은, 축에 요 옆에 선 없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선 있잖아, 여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주축, 보조축 둘 다 선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우기에 선, 실선, 까만색, 까만색 골라줬죠. 그쵸. 짠! 하면은 얘도 선 생겼고. 여기도 지금 선이 있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실선, 까만색,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양쪽 다 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의문이 드는 게 밑에 선이 있잖아. 밑에 선 마찬가지 눌러주고요. 채우기 선 실선 까만색 골라주면은 선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선이 생기는 거. 요 위에는 그냥 파선이에요. 그대로. 그쵸? 자, 그러면은 축도 끝난 것 같아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지금 범례 하고 있는데 이 출력 형태 참조하라는 거 지금 한 거예요. 자, 범례는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요거 얘기하는 건데 3월 매출액 그대로고. 얘는 일자인데 얘는 지금 두 줄 돼 있죠. 얘 바꿔줄 거예요. 범례. 얘는요 좀 조심해야 돼. 다 나머지 것들은 다 오른쪽에서 찾다 보면은 다 나와요. 근데 요 범례명 바꾸는 거는요 조금 달라. 오른쪽 클릭해서요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그 중에 우리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2019년 4분기 매출액 요거죠. 얘를 편집할 거예요. 편집 하면은 계열 이름이 있습니다. 얘를요 직접 입력해 주세요. 2019년 4분기 매출액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요 이렇게 일자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됐죠? 범례명 변경했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밑에 라인도 그렸습니다. 그렸죠? 자, 다음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거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그대로 삽입할 거예요. 이거 우리 처음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삽입에 여기 도형에 설명선이 있겠죠? 뭐였어 여기 이름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설명선에 요건가? 그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네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최대 쇼핑맥 쇼핑 매출액 텍스트 편집 최대 쇼핑몰 매출액 짠. 아, 쇼핑 매출액이네요. 쇼핑몰이 아니라. 자, 해서 얘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 그러잖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래요. 내용 입력했고요. 자, 화살표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크기는 위는 이만큼, 오른쪽은 이만큼 정도? 됐나요? 너무 두꺼운데? 자, 이거 최대 아우 손이 너무 시렵다. 자, 이거 모양 그대로 만들 건데요. 두께 좀 틀리긴 한데 일단 만들고 생각합시다. 자, 안쪽 색깔 보니까 하얀색이죠. 이 파선 안 보이잖아. 투명이 아니라 하얀색입니다. 단색 하얀색 칠해주고요. 글자 색은 까만색이었죠.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 가운데 정렬 됐고요. 테두리도 검은색 테두리 있나? 얘는 사실은 파란 테두리 상관없어요. 이게 파란 테두리긴 한데 검은색 비슷하게 보이니까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채우기 말고 선 채우기
검은색. 많이 비슷해졌나요? 그리고 얘 보면은요, 글꼴이 얘 따로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 맨 처음에 굴림 11이었잖아요. 얘도 똑같이 굴림 11 해주세요. 굴림 11 해주면은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줄일 수 있어요. 아까는 글씨체가 달라가지고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거고요. 이렇게 하면 비슷해졌나요? 너무 붙었나 이거? 조금 떨어뜨릴까? 이 정도로 비슷하게만 하면은 감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럼 다 됐나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세요. 자, 이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처음에 출력 형태 맞게 이거 차트 디자인 할 때 안 했던 게 뭐냐면 이 겉에 테두리, 맨 겉에 테두리 안 했죠. 그래서 얘도 전체 잡고 선 채우기 말고 테두리 실선 까만색으로 만들어 주면은 테두리까지 해서 완벽하게 똑같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요 만점 나올 거예요. 물론 이거 색깔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칠한 거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적어 놓은 거니까 이런 거 말고 주어진 대로만 작성하시면은 ITQ Excel 만점 A등급 나오기 쉬울 겁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시험으로 찾아뵐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